지혜는 깨달음에는 정각. 지혜는 깨달음에는 올바른 생각이 생겨 안 생겨요? 응? 정견이 생겨. 지혜를, 그래서 우리는 무명에서 지혜를 깨달으면 뭐가 생기냐면 정견이 생겨. 정견. 이제 천사와 천령은 알겠죠? 네. 이제 구분 못하면 안 되겠죠? 지혜는 깨달으면은 이 무지가, 이 무지가 지혜가 없는 거죠. 이게 모든 고통의 범인이야. 고통의 범인. 탁 깨달으면은, 여기서 탁 깨달으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정견이 생겨. 정견이. 알겠죠? 정견.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견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고요해져가지고 바로 보게 돼. 정견이요. 알겠죠? 네. 팔정도의 정견이 아닙니다. 팔정도의 정견은 발을 정자예요. 요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지혜 무지가 깨달으려면은 정견이 먼저 돼야 돼. 마음이 고요해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마누라가 뭘 하는데 바로 말이 나가는 거는 고요한 상태일까, 아닐까? 아니요. 아니에요. 마누라가 뭐라고 탁 하면은 먼저 정견을 해야 돼. 아, 내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가지고 그 말을 생각해 봐야 돼. 왜 부인이 저런 말을 할까? 내가 못해준 게 있지 않는가? 먼저 자기에게 생각해 봐야죠? 그걸 정견이라고 그래. 고요이 고요할 정. 고요하게 바라봐야 돼. 볼견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정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정관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정관이 나와. 정관. 볼관자. 알겠죠? 네. 정관과 정견이 딱 생기면은 이 이제는 바로 보여. 아, 저거는 심리학적으로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바가지 긁는 거는, 심리학적으로 나한테 애정이 있다 소리다. 그래도 이혼 안 하고 나하고 붙어 살려고 따지는 거다, 저거는. 분명히 저 사람이 이혼하려고 하면 나한테 저런 거 안 따져. 생활비 가지고 따지질 않아. 그래, 안 그래? 저걸 내가 반복해서 돈을 못 갖다 주면 분명히 이혼 소리가 나올 거야. 요게 정견이야. 맞아, 맞아. 바로 보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나가, 먼저 나가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맞아, 맞아. 아니,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먼저 생각해야 돼. 무슨 소리가 딱 들어오면은 정견을 해야 돼. 아,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아, 내가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여비서가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야, 너 왜 인마 상사한테 인사를 안 해? 이러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정견을 해야 돼. 아, 내가 뭔가 잘못이 있었나? 맞아, 맞아요. 내가 어제 쟤한테 뭘 잘못한 게 있나? 정견을 해야 돼. 고요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어제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오늘 아침에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정관을 해야 돼. 다시 고요하게 관해 봐야 돼.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지만 이거는 관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 봐야 돼. 딱 해보면 보여. 그러면은, 아, 저 우리 여비서가 지금 생리 중인가 보다. 아, 그럴 수 있어 없어요. 남자들은 그런 걸 잘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아, 저 우리 여비서가 지금 몸 상태가, 호르몬 상태가 지금 안 좋을 때인가 보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저게 스트레스가 있나 보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야, 내 오늘 몇 시에 어디 출장을 갈 테니까 오늘은 좀 일찍 나가, 퇴근해라. 우리 사장님이 왜 갑자기 일찍 가라고 그럴까? 모르지. 그러나 이 사장은 배려했어, 안 했어? 했겠죠? 네. 그러면 그런 여성의 그런 호르몬 기능을 남자가 읽어가지고 또 배려를 해줘야 돼. 근데 왜 무뚝뚝해? 이러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원수져요. 민감한 시기에. 맞아, 맞아. 웃기는. 그죠? 네. 그래서 여성들이 민감한 시기에는 남자가 상상하지 않는데도 성질 낼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 배려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정견, 정관을 하면은 나중에 뭐가 돼? 정견이 되는 거야.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 무지에서 탈출해야 돼.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은 아 내가 뭐 나에게 오는 모든 고통의 범인은 나야.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알고 나니까 아 이게 모든 고통의 범인은 모든 고통의 범인은 나고 그 원인은 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 원인은 인연. 알겠죠? 모든 원인은 인연이야. 인연.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연과 인과가 있어 없어? 인과 윤회가 있어 없어요? 인연과 인과의 그게 원인이구나. 예, 그러니까 내가 연자를 너무 날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 실사변에 여자예요. 인연. 그러니까 모든 범인은 나고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요? 인연인과야. 인연인과. 갑자기 그냥 택시가 와서 나를 탁 받아버려. 이게 뭐요? 인연인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를 갖다가 쉐리 막 욕을 해제끼면 안 되는 거야. 인연인과지. 당신도 범인이 아니오. 나도 범인이 아니오. 이건 우리가 인연인과로 해서 얽힌 거야.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돈이 될 수도 있어. 아니 내가 잠깐 받았는데 저 사람이 매너가 너무 좋아.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보험 처리하시면 되고 바쁘실 텐데 빨리 가세요. 이러고 서로 죄송하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 그 사람하고 다시 자주 만나다 사돈이 되는 수가 있어. 아 맞아 맞아. 그거는 사돈이 될 인연이 있어서 받은 거야. 사돈이 될 사람인데 그 차에 받쳐가지고 사돈이 됐는데 너무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 맞아 맞아. 근데 만약에 그때 성질내가지고 이봐요 운전 똑바로 해요 요리 했으면 그런 좋은 며느리 얻을 수 있었나 없었나? 못 얻는 거고 원수만 맺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궁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고통 속에서 헤매지 마라 이거야. 알겠죠? 미래에 대한 꿈은 확실히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는 그 동안에라도 부딪히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뭐요? 나. 아주 간단해 나는. 그 다음에 그 원인은 범인은 난데 모든 일의 범인은 난데 그 원인은 인연과 인과란 말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새옹지마야 분명히 말을 잊어버렸는데 그 말이 나중에 새끼를 한 마리 몰고 와 암놈을 하나 몰고 와 새끼까지 나가오네. 아 그래 안 그래요? 세 마리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세 마리가 잊어버렸을 때는 고통 속에서 그냥 헤매는 거야. 한 1년 동안 괴로워서 죽을 뻔했어. 그런데 그 말이 새끼를 하나 놔가지고 순놈을 데리고 들어와. 그러니까 집안에 경사가 난 거지. 탕자가 돌아온 거하고 좀 달라. 그래 안 그래? 새끼를 하나 달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와서 좋다고 또 1년 동안 기분 좋았는데 아 또 그러면 그 새끼 말을 타고 아들님이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가 병신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돼버리니까 그냥 우리는 병신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쓰지 말아야 돼. 장애인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장애인이 됐는데 쩔룩거리고 하니까 동네 여자들이 아무도 시집을 안 오네. 애가 장가를 못 가는 거야. 그런데 그냥 전쟁이 나버렸어. 동네 젊은이는 젊은이 성한 놈은 다 데려가서 전쟁에 가서 다 죽어버렸어. 자기 아들만 다리가 장애라 그래가지고 못 데려가는 거야. 그 동네 처녀 스물 몇 명을 다 데리고 사는 거야. 도리를 해버려서 도리를. 그래가 자식이 50명이야. 자식이 50명.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행운이 왔어.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끝없이 불행이 행운이 되고 행운도 불행이 되고 이래요. 근데 그 과정을 깊이 정견해야 돼. 알겠죠? 야, 이게 왜 내가 행운이 왔는가? 왜 불행이 왔는가? 이 원인을 자기에게 돌려가지고 그것을 생각해보면 괴로움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남편 복이 없는 것도 내 전생 업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괴로워할 거는 전혀 없어. 문제를 하나하나 허경이한테 물어서 풀어가면 되는 거. 맞아, 맞아. 허경이 형. 허경이 형.